네, 안녕하세요. 펌프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도커 활용법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번에 제가 올려줬던 칼리 리눅스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 운영하는 방법을 혹시나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앞에 거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실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선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명령어를 자세히 익히는 것은 후에 제가 PPT 장표로 한번 좀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도커 파일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고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커 파일을 한번 만들 건데, 칼리 리눅스에서 저희가 도커라는 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형식은 이렇게 도커 파일이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만드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도커에서는 기본적인 저희가 설정 파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vim 도커 파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명령어들 한 3개 정도 저희가 도커 파일에서 활용하는 명령어를 활용하게 될 것인데, 나머지들은 더 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from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from은 뭐냐면은 저희가 도커 허브에서 요거에 관련된 이미지, 기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겠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받겠다라고 해서 이런 프롬이라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 안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라벨은 나중에 저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안프로젝트.com이라는 그런 가상 이렇게 이메일을 여기다가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커 파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벨이라는 것을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주석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md라는 것은 이제 명령어예요. 그래서 명령어는 간단하게 저희가 echo로, 그 다음 hello, 예, 도커 파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도커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왜 사용하냐? 저희가 앞에서는 도커라는 이미지를, 도커라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도커, 그 다음에 이제 풀이라고 해서 우분투,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명령어들, 아까 뭐 라벨 붙인 것도 있겠지만은 에코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직접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파일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웹서버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할그 웹서버를 하나의 도커 파일 안에다가 넣어서 저희가 구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쓸때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어떤 환경들을 좀 네가 구축한 것들을 좀 나한테 줘라고 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하나는 이것을 나중에 배울 export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그냥 통째로 줘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 이미지인 것을 이 도커 파일이란 곳에다가 다 정의를 해놓고 이 도커 파일을 그냥 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커 파일을 주면은 그냥 그 받았던 사용자는 이 도커 엔진이란 것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으면은 이 도커 파일을 빌드만 하시면은 도커 허브에서 아까 정의했던 리눅스 파일을 예, 그 레이어들을 다 다운로드, 이미지들을 다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다가 정의했던 나중에 후에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파일들을 생성을 한다거나 환경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스크립트를 좀더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시면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 도커 파일만 주면은 이 사용자는 이 도커 파일만 빌드만 하면은 여기 현재 정의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면 이 도커 파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시면은 이제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받은 사람도 이제 도커 파일을 보고 자신들이 이제 수정, 그 환경들을 수정을 하면은 그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를 해서 그 사용자, 추가된 사용자가 누군가가 또 여기다 추가를 하고 라벨을 또 붙여놓으면은 이제 누군가 또 수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커 파일이란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빌드를 해야겠죠. 어떻게 이제 빌드를 시키냐. 도커, 그 다음에 빌드. 빌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인데 이것은 이제 태그입니다. 물론 이제 태그도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t 옵션이라는 것을 주고 예, 태그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분투, 그 다음에 버전 1.0으로 나는 관리를 하겠다. 이거를 최신 버전을, 그래서 1.0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점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세요. 이 점이라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을 나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이제 다른 이름을 뒤에다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알아서 얘가 이제 풀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분투 최신 버전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령어 보시면은 cmd라고 해서 이렇게 에코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저희가 정의한 대로 이런 식으로 러닝이라고 뒤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좀 스크립트를 이렇게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수도, 그 다음에 도커, 그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저희가 이미지 받았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의한 이 우분투라는 이미지가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그는 저희가 정의한 대로 정의가 됐죠. 자, 그러면은 생성된 것 중에서 저희가 정의한 것을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이제 run이라는 명령으로 실행하면 되죠. run, 그 다음에 우분투, 그 다음에 뒤에 태그 붙인 것처럼, 추가한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 이미지가 예, 실행이 되면서 저희가 정의했던 이 hello 도커 파일이라는 것이 이 에코가 예, 실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위에서 저희가 만약 추가를 한다, 어떤 웹서버에 대해서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자동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자동 스크립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최종적으로 조금 만들어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그 환경이 있죠. 그 워드프레스 환경을 도커 파일로 정의한 것을 미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도커 파일로 정의한 그 사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우분투나 그런 것들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PHP 환경,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환경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트에서 가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압축도 해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권한들도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다 정의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도커 파일뿐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도커 컴포스라는 거 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워드프레스는 또 더 심플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뒤에서는요 저희가 이러한 사용하는 스크립트 요 명령어들을 하나씩 또 더하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